아빠가 들려주는 데이터 시각화 김지영입니다. 오늘은 커브 피팅, 꽤 좋은, 더 좋은, 그리고 함정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외국에 계신 어떤 분께 이런 사이트를 소개받았어요. 그래서 오, 상당히 좋은데 라고 했고, 그리고 그것과 비슷한 제가 만든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링크 주소는 다 동영상 밑에다가 넣어놓을게요. 그런데 함정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소개받은 주소는 이 주소거든요. 이런 다섯 개의 점이 있죠. 그래서 자기가 각각 점을 카피해서 붙이든지, 뭐 엑셀 파일을 올리든지 해서 업로드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팅을 하는데, 핏 모델은 리니어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직선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꺾은 선으로 해서 뭐 2차 함수로, 3차 함수로 또는 4차 함수로 이렇게 피팅하고, 다른 거로는 뭐 이런 거, 이런 거로 피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관계된 식의 개수들은 요 밑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일렬로 볼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좋죠. 커브 피팅에 대해서 뭐 관심이 없는 분들은 뭐 상관없겠지만, 관심이 있는 분들은 오, 이게 괜찮네. 인터넷으로 상당히 잘 되네 하실 겁니다. 엑셀에서는 리니어 당연히 되고요. 폴리노미날 다 됩니다. 됩니다.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되죠. 익스포넨셜 중에 어떤 이건가? 하여튼 익스포넨셜도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되고 또 어떤 건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엑셀에서 안 되는 것들은 여기서 다루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 좋은이라고 했는데 한번 볼까요? 더 좋은지 안 좋은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인디펜던트와 디펜던트 두 개의 열이 있죠. 숫자 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여러 개의 점들을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고, 리니어 without intercept, 그 다음에 리니어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또 있고, 대항계 있죠. 여기 보면 식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리니어는 이런 거예요. 직선과 직선 두 개. 리니어 플래토 이런 것들은 리니어 가다가 플래토 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 저희들이. 그러면 두 개의 직선으로 리니어 플래토, 또 뭐 쿼드릭 플래토 이런 것도 할수 있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정할 수 있습니다. 보면 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R 스퀘어도 나와 있고, 그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각각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거는 아예 그게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잘 보시면 이 점들로는 구성될 수 없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게 식이 잘 나오고 R스퀘어도 나옵니다. 아까 보셨던 이거보다는 지금 보신 이것이 훨씬 더 많은 식들, 뭐 미처 알지 못했던 식들까지 다잘 만들어주고 있죠. 뭐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분 연구 분야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꼭 써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의 데이터는 이렇게 해서 My Data에서 업로드 시키면 되고, 형식은 똑같이 이 example에 나온 것처럼 두 개의 열로, 열 이름 이렇게 해서 엑셀에서 CSV로 만든 다음에 업로드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림은 이렇게 플롯 다운로드를 이용해서 PDF나 SVG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둘다 괜찮죠? 그래서 뭐 이것도 아주 좋고 이것도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함정이 있어요. 이게 뭐냐 보니까 딱 이거는 지금 게스트 버전이잖아요. 그러면 점들을 10개밖에 못 해요. 그리고 로그인 하게 되면 20개. 근데 20개까지는 프리고, 이거는 29달러를 내야 됩니다. 뭐 월인지 년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맥시멈 점들이 500개만 되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래서 좋긴 좋지만 공짜는 아니다. 20개 갖고 뭘 하겠어요. 20개 갖고는 너무 작죠. 그래서 뭐할 수는 있겠지만,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20개 넘을 것 같아서 결국 공짜가 아니다. 그것이 함정입니다. 그런데 요거, 제가 만든 요거는 점의 개수가 제한이 없어요. 점을 많이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지만 이건 약간 함정이 있다. 그리고 이거는 함정이 없다. 그냥 쓰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링크 주소는 아래 달아드릴게요.